조국은 제가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무죄다. 조국 무죄. 조국 무죄. 힘내세요, 조국. 공통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 아, 지금 진립시다. 5천대. 검찰은 전직적 수업이었던 분을 권력형이 이번 사람은 이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대검과 동시에 이 사건의 수사가 있고 저에 대한 국정영장의 증인들은 모든 과정에서 사고 선고하는데 그 차례 연속회의를 준비하셨습니까? 개인이지도 감찰 수사 대상이었지 전직 감찰받은 각종 감찰받은 갑자기 정치를 못하게 되었다고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을 제안하고 인터뷰하기 때문에 제가 김정숙은 강제 수사통과 감찰 권이 없습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승인하여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한 것입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감사의 사진을 가진 각도로 취한 것이 검사 문제라면 강제 수사권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다가오시고 이제는 검사의 개인이 용서 안 한다. 감찰 못하고 가만 안 놔둔다. 싹 다 잡아넣겠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붉은 곡식 대몽둥이를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손방망이 좋다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조국은 무죄다! 무죄다! 조국은 무죄다! 무죄다!